북한 김정은이 해군 기지를 시찰하면서 함정을 잘 숨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다녀온 뒤 호전적 발언을 자제했는데 다시 싸움이라는 단어도 보도에 등장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해군 부대를 찾았습니다. 북한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이 해군 291 부대를 현지 시찰하면서 해군 함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적들이 항상 군사 대상물을 탐지하려 하는데 전투기술 기재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싸움 준비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지휘부와 편대들의 배치 상태를 보고받고 병영을 적합한 곳에 정하지 못했다며 싸움의 견지에서 모든 것을 대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싸움 준비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며 인민무력부 등이 부대들의 싸움 준비에 걸린 문제를 풀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도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을 연달아 보도했지만 후방기지를 둘러보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북한은 또다시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을 공개하면서 싸움 준비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